불교인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법정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산문집을 내서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많은 감동과 또 삶의 도전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무소유라고 하는 그 스님의 산문집이 사전에 기록된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무소유 정신으로 사람들을 승화시켰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신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책이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을 쫓아 살아가는 한 단계 높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뿌리를 소유에다 두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소유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무소유의 밑뿌리에는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유의 세상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무소유 정신으로 승화되어서 사람들을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정신으로 승화시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서는 소유의 세계에서 영원히 탈피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소유 정신으로만 살아도 신앙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 정신을 가리키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한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추구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무소유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는 소유냐 무소유냐라는 개념은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흔적도 자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소유냐 무소유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유냐 무소유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무언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소유냐 무소유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영성이며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외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소유냐 무소유냐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번거롭고 혼란스러운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지녀야 될 기도 제목은
그 주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고 삶의 본질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삼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 마음은 그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유냐 무소유냐의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었던 그 기도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한 복음서 몇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어떤 감정들, 어떤 마음의 느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고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고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 감정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육체의 아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이 마음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신이 손수 지어서 만들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모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오는 예수님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또 하나는 제자들의 무지였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었지만 제자들의 그 무지한 감정 속에서 오는 서로의 다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의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감정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감정의 씨앗을 집어넣어놓고 그 감정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감정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고 우리가 하는 사명도 해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이 다 찢어지고 해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차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라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러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셨는데 그때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 상태를 알고 사탄이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보시오. 저렇게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당신의 감정대로 저 사람들을 방치해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이 무지한 백성들,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싫지? 그래, 내가 봐도 그 사람 형편없더라. 그 사람 같지도 않더라. 이제는 상종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면 멀리 피하고 차라리 저주를 하고 그냥 가버려.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야.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이 있지. 그 상한 감정은 꼭꼭 감춰두고 내 마음을 외식적으로 꾸미고 안 그런 것처럼 살아. 그리고 너 혼자 있을 때는 내 감정에 매여서 더 깊은 우울 속에 빠져들어. 그게 인간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 고독을 즐겨. 우울함을 즐겨. 너 혼자 있는 것을 즐겨.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미움으로, 고독으로, 외로움으로, 상처 속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패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감정을 파고들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들을 몽땅 뭉쳐가지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즙자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포도 열매를 집어넣고 그거를 꽉 눌러가지고 즙을 짜내서 포도 알갱이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갈 때 그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즙자는 틀 속에다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도, 분노의 감정도, 외로움의 감정도, 두려움의 감정도, 시기의 감정도 모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 감정들을 쪼개고 부서뜨린 거예요. 세 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감정대로 마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인간적인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 짜고 그래도 알갱이가 남아요. 다시 짜고 그래도 알갱이가 있어요. 또 다시 내려짜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